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년 양띠 18살이면은 고2야? 이때 거의 진로들이 안 바뀌거든? 자, 18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진로가 조금 더 많이 바뀔 것 같아. 생각지도 않게. 부모님들이, 그리고 자손들이. 내년에 애들이 만약에 진로를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얘 사주를 어디 가서 봐서 바꿔도 되는지, 애기가 지름길, 자기가 가는 진로를 정하는 거를 굳이 막지는 말아라 그래. 설상가상 만약에 엄마가 생각했던 게 좀 높은 자리면 애가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 영역이 조금 자기 뭐 개인적이나 프리랜서 이런 걸 하고 싶을 수가 있는 애들이 많잖아. 남 모르는 끼들이 많아, 손재주들이 많아. 내년에 진로가 조금 바뀌더라도 엄마들이 어디 가서 모시든지, 아버지들이 어디 가서 모시든지 조금 그 사주하고 맞게끔 진로가 맞는지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애기들한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0살, 자, 아우 짜증이 나냐 이렇게 30살. 30살, 뭔진 모르는데 짜증도 나고 부모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 자손들이다 그래. 부모의 정도 못 받을 수거니와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양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. 슬프고 짜증나. 그래, 이 양띠 내가 30살이다 지금 그러면 슬프고 짜증나 그냥.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야 그냥. 내가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한 번쯤은 내려놔도 괜찮다. 이게 다 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양이 어깨에 짐을 둘 중에 하나만 내려놔라 그래. 왜 슬퍼 그냥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보다 이분들 30살에 이분들 자체가 참 힘이 드니까 용기 냈으면 좋겠어. 왜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, 용기 내서 화이팅. 42살 양띠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늑둥이 괜찮아. 진짜 내가 떠오르니까. 아 진짜로 늑둥이 생긴 무조건 나. 효자 효녀 자손이 나와. 아들이면 특히 더 좋다. 42살. 그러니까 늦둥이가 만약에 가졌다 그러면 나도 괜찮아. 42살이면은 좀 늦둥이라고도 다들 생각하시잖아. 그래서 근데 주저없이 나시는 게 좋아. 자, 아들은 대통령, 딸은 영부인. 좋아. 늦둥이 콜. 우리 54살의 양띠들은 내가 보이는 건 이분들도 좀 조금 높은 건물들이 보이거든. 사업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좀 건물을 높게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좀 깊게 생각하고 설계 잘하시고. 왜? 손재수가 미치니까. 왜 땅굴 파서 막 아파트 올리고 막 이런 거 올리는 분들 있잖아. 내년에는 조금 그거를 갖다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내가 문서를 잡고 문서를 이동하시는 게 좋아. 높은 건물을 지면 분명히 손재수가 보여. 내년에는 54살에 이분들이 큰 손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긴 하실 거야. 어이됐든 간에 내년에는 좀 금전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, 54살에. 근데 진짜 잘 움직이셔야 된다 이래. 자, 그러면 우리 양띠는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, 나 이 서른 살들을 위해서 부모 사랑. 서른 살들을 위해서 부모 사랑. 마음이 아파. 서른 살,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. 다음 생엔 부모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태어났으면 좋겠다. 서른 살.